뒷모습수 게시판에 또 올릴 겁니까? 뒤통수를 팍! 명치를 팍! 나도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피티입니다. 오늘 재밌게 보고 있어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. 우트도 왓트도 왓트. 네. 오늘은 우영우를 또 봤고 9화까지 봤는데 이제 10화 보게 됐네요. 오늘은 용의 꼬리와 뱀의 머리 이야기를 할 겁니다. 네, 직장에 대해서인데요. 대기업에 다니면서 사원이나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뭐 생산직으로 계신다는 분들이랑 뭐 작은 기업에서라도 뭐 사원이라이고 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에 분들 아니고요. 그렇다고 해도 작은 기업이랑 큰 기업이랑 차이가 있을까? 여러분들은 대기업 또 취업해 보시는 분도 좋고 또 초일류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뱀의 머리도 괜찮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중소기업에 이런저런 회사를 많이 들어가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큰 회사에 큰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도 지금 일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급여가 있는 중소기업을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. 또 급여가 많지만 일하는 만큼 받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가 있다 치면 저도 많은 기업들에서 일을 많이 했죠. 17년 이상 정도 일한 것 같은데요.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제 능력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업은 자기가 찾는 거예요. 이번에도 제가 면접을 6, 7군데는 봤던 것 같은데 지금 기업 다니는 거에 도달하기 전까지 화장품 회사부터 뭐 로지스 회사, 뭐 배차하고 뭐 그런 회사, 뭐 또 그 반도체 그 청소해주는 회사 있거든요. 반도체 부품 청소하는 회사 등등 여러 회사를 면접 많이 봤었는데요. 화장품 회사도 보고 봤었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군데 회사를 거쳐다 보니까 일하는 거에 비해 좀 더 받는다 자기가 느끼는 그런 회사에 대기업은 용의 꼬리라고 할 수 있죠.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뱀의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회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다니고 있다고 느껴질 때 거기에서 좀 더 머물 수가 있겠죠. 당연히 머물겠죠. 좀 괜찮거나 편하거나 또 자신의 마음에 든다면 그 회사에서 머물 수가 있었겠죠. 물론 사람이 또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 회사를 평생 다녀야겠다. 저번에 꽤 오래 다닌 회사가 7, 8년인가? 거의 9년인가? 한 7년에서 9년 사이 다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옛날 오래 다녔던 회사 그때는 돈 보고 들어갔죠. 엄청난 연봉이었습니다. 그때 상여 600%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면은 뭐 4-5천 됐던 것 같아요. 연봉이 그런 회사에 돈 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다가 그때는 나왔으면 그때는 거기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때 나오고 다른 회사를 갔다면 이런 생각도 들게 됐더라고요.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 군데 회사를 거치면서 더 좋은 회사로 제가 마음에 드는 회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. 그러니까 너무
한국의 초일류 기업은 뭐몇개 꼽을 수 있겠죠? 에스, 뭐 H, 뭐 등등 뭐 있을 건데,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회사를 찾는 거는 우선, 물론 그런 회사를 다니지 않는 이상은 꼭 중소기업에서도 여러 군데 가보셔서 자기에 맞는 회사에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, 오랫동안 일하면서 오늘의 중점은 뱀의 머리입니다. 중소기업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재미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인정받으면 또 진급도 할수 있으니까요. 여기까지 한비TV가 두서없게 말하긴 했는데, 뱀의 머리가 되어보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.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